엿기름 물다 찹쌀가루를 6시간 동안 밥솥에서 보온이로다가 삭힌 엿기름 찹쌀가루 물을 큰 통에 솥에 담고 무쇠 솥에 담고 계속 1시간 반 동안 저어주면은 팔팔 끓습니다. 요게 고추장, 당근, 엿기름, 찹쌀가루 물이랍니다. 삭힌. 요렇게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. 이 젓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밥솥에서 삭힐 때 식혜처럼, 식혜 먹을 때처럼 삭힐 때 6시간 삭히고, 그 삭힌 물을 다시 또 가스불에서 팔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저어주면서 팔팔 끓여주는 거랍니다. 고추장 만들기 쉬워요. 시간 투자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.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 지금 물이 이제 쫄아가면서 1시간 반 정도 끓여줬더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끓기 시작합니다. 일단 영상 찍고 고추장, 찹쌀 고추장 만들기 쉽죠? 팔팔 끓으면 물 다시 물엿을 5kg 정도 넣고서는 다시 또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. 물엿을 넣고 다시 또 팔팔 끓여줍니다. 그리고 계속 저어집니다. 늘지 말도록. 시간 투자입니다. 찹쌀 고추장 만드는 중입니다. 고추장용 고춧가루 4kg 준비했고요. 4kg에서 더 모자라면 더 하려고 더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. 올해 농사진 걸로 고춧가루를 고추장용으로 빻습니다. 엄청도 곱고 좋아요. 이걸로 찹쌀 고추장 담글 건데요. 재료는 여기에 준비를 다 해놨고 요즘 참 편해졌습니다. 고추장용 메주가루가 나옵니다.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은 살수 있고요. 큰 다라에다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고추장용 항아리 깨끗이 소독하여서 옆에다 놓고 이제 물에다가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. 요거는 삭힌 물이고요. 삭힌 물 21리터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으로 해서 더 여의로다가 10리터 더 준비를 했고요. 소금은 정제 한 4년 정도 된 소금인데요. 감기 싹 빠진 걸로다가 3kg 준비했습니다. 요거 섞어주면 됩니다. 찹쌀 고추장 만들기 쉽습니다. 저는 찹쌀 고추장에다가 매실 요소를 넣을 겁니다. 그래서 매실 액기스를 고추장 담글 용기로다가 담궈 놔 가지고 요거를 준비했습니다. 요거를 고추장 담글 때 사용할 것입니다. 지금서부터 시작. 찹쌀 고추장 담그는 날입니다. 알고 보면은 찹쌀 고추장 담그기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. 재료들만 준비를 해 놓으면 엄청도 쉬워요. 요거 제가 농사진 고춧가루로다가 고추장 담그고 있습니다. 가을 고추장이 제일 맛있어요. 찹쌀 고추장. 올해도 찹쌀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. 요거 항아리에 담으면은 중간지 항아리로 가득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요 항아리입니다. 항아리는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.
옆에는 된장 항아리, 옆에는 간장 항아리, 그리고 고추장 항아리, 고추장 담궈서 찹쌀 고추장, 당면 요령가 엄청 쉬워요.